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처럼 햇살이 조금 나와주네요.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추위인 것 같아요. 이번 주말만 잘 넘기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의 영상이더라고요. 남부지방도 그래요. 북부지방은 조금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남부지방 기준으로 이제 꼭 2월까지는 채우고 추위가 물러가려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꽃대 많이 맺은 우리 제라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꽃대를 몇개 물고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지금 현재 다섯 개 물고 있네요. 근데 얘가 굉장히 입장도 건강해 보이고 색감도 진하죠. 요 입장 색감이 진하잖아요. 그만큼 영양이 아직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제 꽃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무성하게 풍성하게 올라올 때는 물말림을 하시면 얘들이 꽃보를 다 피워주지 못하고 말라버려요. 요럴 때에는 물을 좀 다른 때보다 좀더 넉넉히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위에 마사 성분이 많은 흙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다육이 키우던 분들은 이렇게 마사를 거의 마감 마사를 다육이한테 하듯이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물마름에 대해서 좀 둔감해져요. 뭐 고수들이야 이렇게 들어보기만 해도 알지만 이게 마사로 덮여 있으면 거의 이제 색감이나 이런 걸로 보고 또 마사에 또 무게가 상당해요. 근데 마사는 안 덮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들어보면 가볍다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물을 주기도 하지만 색깔을 보면 상토 색깔이 까맣잖아요. 물에 젖어 있으면 더 까매요. 이제 마르면 마를수록 뭐 회색 이런 색깔 정도로 보이는데요. 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초보, 제라 초보입니다. 초보지만 그냥 어렵지 않게 제 생각으로요. 어렵지 않게 제라의 세상에 입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갈이해서도 잘 지내고요. 또 삽목해서도 잘 지내고 해서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러네요. 또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올 때는 절대 물 말리지 마세요. 위특이 살짝 말랐다 싶으면 그냥 또 물을 주세요. 물을 공급해 줘야지만 꽃볼을 요런 밑에 이렇게 꽃볼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죠? 수많은 꽃들이 이렇게 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 꽃볼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엄청 꽃볼이 좀 크죠. 하나하나 이게 피어가는 거예요. 이 제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밑에 있는 꽃볼까지, 밑에 있는 꽃송이들까지 요 보이죠? 다 피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물도 주고 영양도 챙겨줘야지만 아이들이 건강한 꽃볼을 보여준답니다. 더군다나 여러 개의 꽃볼을 물었을 때는 또더 영양도 좀 필요하겠죠. 물비료나 알비료 같은 거 여기 좀 올려주시고요. 특히나 여기 아래쪽에 보면 필요 없는 입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마다 하엽이 될 아이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똑 떼주세요. 이렇게 밑에 떠났죠.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입줄기들은 나중에 자동으로 떨어져서 말라서 떨어질 겁니다. 또이 줄기가 진짜 굉장히 튼실하죠. 아래쪽 줄기에 있는 잎들은 어차피 하엽질 아이들이나 필요 없는 잎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정말 꽃 피우기도 힘든데 이 입장까지 영양을 다 골고루 분산시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줄기에 보면 이 줄기의 아랫 입장은 이렇게 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너무 막 밑으로 확 제껴버리고 하면 이렇게 확 제껴서 떼거나 하면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요 줄기의 아랫 부분에 그러면 가장 하엽이 빨리 지겠죠. 또이 줄기의 가장 아랫 부분 이런 거는 뭐 상처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처난 잎은 미련 없이 떼주고 새 잎을 받는 것이 낫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삽목이들도 약간 삽목하다 보면 살짝이 노란 빛이 도는 잎들이 있어요. 그런 잎들은 제가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가위로나 좀 손으로 똑똑
은근한 이런 제라 향기도 참 좋잖아요. 요즘 제라들은 뭐 심한 그 향, 냄새가 나는 옛날처럼 제라늄들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요즘은 다 개량을 해가지고. 은은한 이 풀잎 향기 같은 이런 향기도 참 좋아요. 제가 하다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렇게 줄기 똑똑 떼주면 이쪽도 볼까요? 이제 꽃이 어느 정도 지고 나면 요즘 요런 가지들도 정리를 해서 수영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 목대 보면 오래된 고목처럼 보이죠. 작년에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시장에서 정말 고사되어 가는 아이 데려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주고 있는데요. 작년 영상 보니까 정말 환골탈태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싶게 영상에 이제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필요 이상의 잎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영양도 뺏기지 않고 또 통풍도 잘 되고 그죠? 좋겠죠. 굳이 그렇게 많은 잎들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많이 떼냈는데도 아직도 잎들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요 줄기는 이제 꽃을 달고 있으니까 제가 미리 순지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얘가 키가 쑥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순지기를 한번 해주고 나면, 아래쪽으로 아무래도 성장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래쪽에 다른 가지들에게 영향을 많이 보내려고 얘들을 이제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골고루 예쁜 수영으로 자랄 수 있겠죠. 한 가지가 유난히 크다 할 때는 이 진작에 빨리빨리 순짓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벌써 요 아이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요 하얀 아이랑 두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었어요. 똑같이. 근데 굉장히 정말 죽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그런 걸왜 두고 보지 못하는지 그런 것, 살려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흰색과 요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얘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니까 기쁨이 더큰것 같아요. 얘도 예쁘죠? 요 하얀색 은근히 예쁘고 깔끔하니 그냥 매력동입니다. 여기 아래쪽 이 줄기의 아래쪽 잎들 여기 또 미리 뗀 자리가 보이죠? 제가 간간이 떼줍니다. 떼주고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쭉 줄기로 남기고 손으로 똑 이렇게 떼주면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좋고 또 은은한 향기도 좋고 그러네요. 이 아이도 똑같이 줄기가 이러죠. 정말. 정말 이게 두 아이를 볼 때마다 식물 키우는 데리고 온 기쁨과 그런 만족감을 느낀답니다. 내 손에서 이런 아이들이 힘들었던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다시 회생하는 것을 보면 정말 보람도 느끼죠. 제라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요런 시장에 가면 뭐 그닥게 손길을 받지 못해서 예쁘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아이들 데려와서 분갈이도 해주고 손길을 주다 보면 사랑을 주다 보면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준답니다. 그런 건 경험을 통해서 제라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실패 없이 아마 예쁜 제라꽃을 볼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